다이어트 하면서 피자? 네, 팽이 피자요. 팽이 피자?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피자를 안 먹게 되는 이유가 사실 피자 도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밀가루,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이어트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팽이를 이용해서요. 팽이가 도우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네. 팽이가 밑바탕이 돼주는 거예요. 네. 네. 준비할 거는 역시나 또 팽이. 팽이. 팽이버섯 이렇게 송송 찢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란 한 3개 정도. 쪽파 준비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파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피자 소스랑 치즈를 준비해 주시면 다 끝난 겁니다. 네. 끝이에요? 네, 이거 불을 또 켤까요? 일단 불을 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후라이팬에다 일단 기름을 또 둘러주시고 기름 살짝. 네. 이건 팽이버섯을 예쁘게 좀 둘러서 놔둬야 됩니다. 아, 도우처럼 도우가 될 수 있게 후라이팬에 삥 둘러주세요.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살찔 걱정은 없겠어요. 도우 때문에 피자를 못 먹는 건데. 야. 사실 아이들 요 팽이버섯 잘 못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냥 보면은 이거 징그럽다고 안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약불에. 약불에. 어, 그치, 그치. 그리고 팽이가 숨이 죽을 수 있게 불을 올려놓고 네. 뚜껑을 덮어주세요. 아,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건 여기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일단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달걀을 이제 전분 대신 쓰실 모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걀을 풀어주시고 요 달걀만 사실 소금 간 해갖고 넣어도 괜찮을 텐데 네. 저희는 여기다가 좀 더 맛도 내기 위해서 쪽파를 준비했습니다. 아~ 쪽파를 같이 넣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섯들이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서 전 모양처럼 이렇게 도우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 달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5분 있으면 정도. 사실 팽이 버섯이 이제 숨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또 시간 관계상 이 위에다가 이제 숨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바로 올릴게요. 이렇게 계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치. 재료들이 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네.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 토마토. 바로 토마토 소스를 또 살짝 이제 익었을 때 익었을 때 그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맛이 궁금하네요. 네. 아니, 시간 때문에 지금 너무 익기 전에 막 부시는 것 같아 익기 전에 막 부어서 그런데 천천히 하면요 맛있고요. 사실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해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거를 이렇게 아래가 익고 나서 한번 뒤집으실 거 아니에요. 확 뒤집고 나서 위에다가 토마토 네. 소스를 싹 뿌려주시면 그때가 제일 좀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리하면 또 힘들 수도 있고 아, 못 뒤집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뒤집지도 않아요 그럼? 뒤집다가 네. 요리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집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치즈를 넣고요. 치즈를 넣고 그래, 피자는 뒤집지 않잖아요. 아니 제법 네. 근데 피자 같지 않아요? 비주얼이 정말? 네. 아 우리 MC님이 딱 손대니까 피자처럼 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치즈가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3-4분 정도요. 치즈만 딱 녹았다. 그러면 이제 꺼내서 먹으면 돼요. 아. 네, 이것도 완성품을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 피자다 진짜. 맛을 한번. 제법 모양 나오죠. 아니 생긴 건 딱 피자예요.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완전 피자인데? 아, 그래요? 아니 맛도 완전 피자예요. 어 정말요? 아니 이거 팽이버섯 피자 이래가 출시해도 되겠는데?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 피자 소스 맛이 나서. 도우가 없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피자 소스니까. 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이런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